2의 11에서는 이제 좀 긴 문장들이 21문장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쭉 나오던가요? 음식에 관한 것들이요. 그렇죠. 어떤 음식을 계속해서 뭐 좋아하냐 묻고 뭐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뭐 좋아합니다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들이 쭉 나오죠. 근데 얘가 좋아하는 음식이 가만 보니까 건강에 헬스티 푸드를 좋아해요? 언헬티 푸드를 좋아해요? 헬스티 푸드. 언헬티 푸드를 좋아하죠.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주로 하죠. 그렇지 않던가요? 선생님 보니까 그러던데? 얘가 뭐 주로 어떤 음식은 별로 안 좋아하고 어떤 음식은 좋아한다던가요? 게다가 매일 먹는다고 얘기하는 음식도 나오던데. 콜라. 그렇죠. 그 건강에 되게 좋은 음식입니까?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 얘기를 계속 듣던 사람이 너는 어떨 수도 있다라고 그럽니까?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너는 매우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었던 2의 11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Bad eating habits. 그렇죠. Bad eating. Habit 어떻게 쓰죠? H-A-B-I-T. 오케이. 10습관들이니까 여기 이름씨에다 S 붙여서 들이라고 합니다. 헤빗의 뜻이 뭐죠? 10습관? 그렇죠. 헤빗은 습관입니다. 이링이 먹는 이란 뜻이고요. 먹는 습관, 나쁜 먹는 습관. 여기 글의 제목이죠. Bad eating habits. 오케이. 그래서 뭐 좋아하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Do you like steak? Do you like steak? Do you like steak? 이거 물어봤더니 Yes, I do. I like steak. 그렇죠. 여기 yes, I do. 왜 yes, I am이 아니고 왜 yes, I do죠? 하나씩 두 붙이면 아니 하나씩 그렇죠. 이게 뭐 대신 왔기 때문입니까? M is R. 아 두가 M is R 대신 올 때도 있어요? M 대신 왔어요? 그러면 yes, I am 해도 된다는 얘기네. 두가 M 대신 왔다는 얘기는 Yes, I am 해도 되고 Yes, I do 해도 된다는 얘기. 오케이. 그게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Yes, I do. Yes, I am 하면 안 되고 Yes, I do 해야 되는 이유는 얘가 뭐 대신 왔기 때문이다. Like. Yes, I like steak 대신에 Yes, I do가 왔기 때문이고 Like steak 뜻이 뭐고? 스테이크를 좋아하다. 그럼 like 뜻이 뭐고? 좋아하다. 무슨 시니까? 하나씩. 그러니까 yes I am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두가 am 대신 왔으니까 yes I do 해도 되고 yes I am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엔 yes I am 하면 절대로 안 되고 그 이유는 yes I like steak 기니까 안만 길어봤자 하다시니까 두로 대신 왔단 말이에요. yes I am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Do you like fish? Do you like fish? Do you like fish? Okay, fish는 healthy food예요? Unhealthy food예요? Unhealthy food? Healthy food죠. 건강에 좋은 음식이죠, 생선이.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어? Okay. 그랬더니 It's so-so. It's so-so입니까? It's so so? 아닌데 It's so so인데요? It's so so. 오케이. 왜 It's so so가 아니고 왜 It's so so입니까? 이것도 분명히 이런 거나 이런 게 있으면 문장이라 그랬죠. 그럼 문장은 몇 가지 종류가 있고? 세 가지 종류가 있고 So so의 뜻이 뭐예요? 어떤 시? 뜻이 뭐냐요? 그저 그런? 그렇죠. 어떤 그저 그런이죠. 어떤 시니까 얘가 그저 그런을 그저 그렇다 라고 하다시처럼 쓰려면 비동사가 필요한데 있었어 하면 되겠어요? 그거 그저 그러니 아니고 그건 그저 그렇다 라고 해야 되겠죠. 오. 어려웠는데 열심히 잘했습니다. 오케이. 아 참 그러면 여기에 is은 뭐 대신 왔어요? Like fish? Like fish 대신 왔습니까? I like fish. I like fish. 뭐가 그냥 그렇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생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신 왔어요? Fish. Fish 대신 왔죠. Fish is so so.
생선은 그냥 그렇다. 됐습니까? 오케이. It은 어떤 것 대신에 옵니다. 어떤 것인데 하나 대신 옵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 오케이. Fish is so so.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물어보면 돼요. 선생님이 전에 다 가르쳐줬던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소소는 뜻이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How? 그렇죠. 오늘 이거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How? Taste? 자, 보세요. It is so-so 잖아요, 지금. 근데 이 대답이 듣고 싶대. How 이거, is it so-so? 어? 소소가 또 나옵니다. 물어보는데 이렇게 묻겠죠. 얘는 피시 대신 왔으니까 생선은 어떻니? How is it? How is fish? How is it? 그랬더니 it is so so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잖아. 이거 처음 보는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이 전에 다 가르쳐줬던 거예요? 전에요. 가르쳐줬던 거죠. How is fish? 생선 어때? 그랬더니 그냥 그래? 이거 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소소라고 했던 이유 나옵니다. I like salmon, but I don't like other fish. 그렇죠. I like salmon, but I don't like other fish. I like salmon, but I don't like other fish. 오케이. like라는 하다시 쓰고 있죠, 지금. 그래서 안 좋아한다니까 이 속에 숨어있던 두가 not과 합쳐서 don't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and 같은 거 넣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기 좋아한다라는 얘기하고 여기는 안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는 그러나가 어울리지, 그리고가 어울리진 않죠. 오케이, 그 다음에 Do you like vegetables? 오케이, vegetables 어땠습니까? vegetable 오케이, 셀 수 있는데 여럿이니까 S vegetables 해야 되겠죠. Do you like vegetables? Do you like vegetables? 오케이, 그래서 채소 좋아하냐 그랬더니 얘가 vegetable은 뭔 건강에 좋은 음식이에요? 좋지 않은 음식이에요? healthy food예요? unhealthy food예요? healthy food. healthy food니까 얘가 좋다고 하겠어요? 안 좋다고 하겠어요? 안 좋다고 해요. 별로 뭐 그냥 뭐 별로 안 좋다고 이러겠죠. 이 글의 제목이 뭐였어요? 전체 글의 Bad eating habits. 그렇죠. 안 좋은 식습관에 대한 얘기죠. No, I don't. I don't like carrots, onions, or mushrooms. 뭐라고요? No, I don't. I don't like carrots, onions, or mushrooms.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죠. 당근 셀 수? 있죠. 그렇죠. 양파도 셀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버섯도 셀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들이라고 써놨습니다. 이름씩 여러실 때 뭐뭐들이라는 표현을 쓰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너 과일 좋아하니? Do you like fruits? Fruit 어떻게 쓰죠? F-R-U-I-T 그렇죠. Do you like fruit? Do you like fruit? 오케이, 그러면 fruit은 건강에 healthy food예요? unhealthy food예요? healthy food. healthy food죠. 그럼 얘가 좋아한다 그러겠어요? 뭐? 안 좋아한다 그러겠어요? 대부분 안 좋아한다고 그러겠죠. 그렇죠. 막 그냥 그래? 모르겠죠?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It's so-so. It is so-so. 이렇게 얘기하죠. It's so-so. It은 뭐 대신 왔어요? Fruit. Fruit is so-so. How is fruit? 이라고 물었죠. 과일 어때? How is fruit? 그랬더니 It's so-so. 그냥 그래. 그렇습니까? 그냥 그렇다 했으니까 아까도 생선 그냥 그렇다 했으니까 한 가지만 좋아하고 여기도 과일 그냥 그렇다 했으니까 한 가지만 좋아하죠. 그래서 I like apples, but I don't like other fruit. 그렇죠. I like apples, but I don't like other fruit. I like apples, but I don't like other fruit. 자, fruit은 과일이라는 뜻인데 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사과, 애플은 사과라는 뜻인데 얘는 셀 수 있으니까 여럿이라는 S를 붙여놨어요. 그냥 계속해서 너 즉석 음식 좋아하니? Do you like fast food? 그렇죠. Do you like fast food? Do you like fast food? 그럼 fast food은 healthy food예요? unhealthy food예요? unhealthy food. 그러니까 얘가 좋아한다고 하겠어요? 안 좋아한다고 그러겠어요? 좋아한다고 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fast food에 속하는 음식들이 여기 쭉 나오고 있죠? 그래서 Yes, I do. I love
hamburgers, french fries, and pizza. 그렇죠. 햄버거를 어떻게 쓰죠? H-A-M-B-U-R-G-E-R-S. 그 다음에 틀리니까 S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French fries 어떻게 쓰죠? F-R-E-N-C-H-F-R-I-E-S. 그렇죠. 이게 프랑스식 튀김이란 뜻이에요. French fries가 프랑스식 튀김. 원래는 그런 뜻이에요. Yes, I do. I love hamburgers, french fries, and pizza. 햄버거는 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뭘 보고 하느냐. 그 다음에 감자튀김도 셀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피자는 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자르면 자르는 대로 개수가 바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떨 때 S가 붙어있고 안 붙어있는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알아둬야 됩니다. 영어를 쓸 때는. 장인이면 천조원까지 자르세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죠. 과일을 왜 못 써? 그렇죠. 과일 쓸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얘들은 쓰지 않, S를 안, 그래서 fruit에 S 안 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는 Do you like soft drink? 그렇죠. Do you like soft drinks? Do you like soft drinks? 그럼 얘는 좋아한다고 할까? 안 좋아한다 할까? 좋아한다고 하죠. 그렇죠. Bad eating habits가 제목이었으니까. 맞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죠? I love them. I love them. 자, them에 대해서는 선생님 좀 더 그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them은 they 아니에요. 오케이. they하고 them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them은 그것들이, 그것들은 이란 뜻으로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누가 또는 무엇이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근데 them은 그것들을 또는 그들을 이란 뜻으로 누구를 또는 무엇을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얘는 은는 이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을을 에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다른 걸 써야 돼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래서 I love they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케이. 그것들을 좋아한다고 해야죠. 그것들이 좋아한다고 하는 게 아니죠. 오케이. I love them. 그럼 them은 뭐 대신 왔어요? they? fruit? I love soft drinks. 그렇죠. soft drinks 할 때 s 붙었죠? 네. 그러니까 여럿이죠? 네. 그러니까 it이 안 되고 them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I love them. I love soft drinks. 나중에 이걸 보고 좀 어려운 말로 목적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 말은 어려우니까 누구를 무엇을 누가가 아니고 무엇을 이란 질문일 때는 they가 아니고 them을 써야 됩니다. 하다시 뒤에 옵니다. 알겠습니까? 네. I love them. 뭐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I drink cola every day. 그렇죠. I drink cola every day. I drink cola every day. 그래서 콜라란 대답을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콜라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How? How입니까? 어떻게? 그랬더니 콜라 이렇게 대답합니까? What? 무엇을? 그랬더니 콜라 이릅니까? 맞죠. 무엇? 콜라.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은대요? What? Do you drink cola? 그 콜라라는 대답이 듣고 싶었는데 대답 질문할 때 콜라라는 What 말에서, do you drink? What do you drink every day라고 물으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어디서 배웠죠? Drink가 무슨 뜻을 가진 무슨 시니까 하다시. 그렇죠. 마시다라는 뜻을 가진 하다시니까 이 속에 두가 숨어 있었고 묻는 말 만들 때 사용되죠. What do you drink every day? 너 매일매일 뭐 마시니라고 묻고 싶었으면 뭐라고 했다? What Do you drink every day? 그렇죠. What do you drink every day? 이랬더니 I drink cola. 근데 콜라라는 말을 이게 좀 책이 좀 잘못됐어요. 원래는 코크라고 해야 돼요. I drink coke every day.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Do you like milk and cheese? 그렇죠. Do you like milk and cheese? 자, milk and cheese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 제목대로였으면 얘를 좋아한다고 대답할까요? 안 좋아한다고 대답할까요?
안 좋아한다고 들었죠. 그렇죠. 근데 의외로 얘는 좋아한다 그러죠. 그렇습니까? 정확히 이거는... 한 개. 그렇죠. 오, 잘 기억하네요. 그래서 Yes, I like them.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they가 아니고 them입니다. Yes, I like them. them은 뭐 대신 왔죠? 그렇죠. 둘이니까 it이 아니고 them인 거예요. I like them. 됐습니까? I like milk and cheese. 우유랑 다행히 우유랑 치즈는 좋아하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they taste good. taste 어떻게 쓰죠? T-A-S-T-E. 그렇죠. taste 뜻이 뭐죠? 맛. 그 이름씨로선 그 뜻인데 여기서는 이름씨로 안 쓰였어요. 이름씨가 아니고 하다시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맛이 나다 라는 뜻입니다. 데이는 뭐 대신 왔어요? milk and cheese. 그렇죠. milk and cheese taste good. 우유와 치즈는 어떤 맛이 난다? 굿한 맛이 난다. 됐습니까? 자,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으면 될까요? how? 오, 그렇지. how? Do you? You가 갑자기 왜 나옵니까? How do you? 하면 너는 어떤 맛이 난인데요? How do they? 그렇지. Taste. 그렇지. 걔들 어떤 맛이 나는지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How do they taste? 그렇죠. 이게 taste가 맛이 나다라는 하다시니까 이 속에 do가 들어있으니까 묻는 말 할 때 do they taste 하고 얘는 how에 대한 대답이죠. How do they taste? 됐습니까? 오케이. How do they taste? They taste good. 좋은 맛이 난대요. Milk and cheese taste good. 그래도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죠? You may not good eating habits. 아닌데 그거. 너는 갖고 있, 차근차근 가보세요. 넌 갖고 있다. You don't have good eating habits. 그렇죠. You don't have죠. 넌 갖고 있다. You have. 넌 갖고 있지 않다. You don't have good eating habits. You don't have good eating habits. 똑같은 말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good이 아니고 bad가 왔어.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바꾸면 되죠? 나는 나쁜 식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good 대신에 여기 bad를 썼어. 네. 그럼 여기도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 어떻게 바꾸면 돼 여기? You have bad eating habits. 그렇죠. 그렇게 해도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You have bad eating habits. 넌 나쁜 식습관 갖고 있구나. You don't have good eating habits. 좋은 식습관을 갖고 있지 않구나. 됐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You may not be very healthy. You may not be very healthy. You may not be very healthy. 자, 예, 무슨 시냐면 이번에 계속해서 이게 이 종류의 문장이 처음 나왔어. 무슨 시? 양념시. 양념시가 들어간 거. 양념시 뒤에는 하다 시가 와야 되는데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했죠. you랑 원래 쓰는 비동사는 알지만 양념시 만나서 원래 모습이 뭐로 되돌아갔다? be로 되돌아가고 you may not be very healthy.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very good. 어려운 질문에 잘 대답했어요. 배웠던 것들 복습해봤습니다.